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오늘은 이지훈 연구원 모시고 NK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NK맥스는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아, 네. NK맥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면역 진단 사업이고요. 이 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ATGen이라는 사명으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NK 뷰키트라고 해서 이제 인터페론을 측정해서 NK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 체외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관리 사업 부문이라고 해서 NK365라는 공관 기능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 부문이 핵심인데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처럼 T 세포나 B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NK 세포라고 해서 자연 사례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정말 난감한 게 네. 어려워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제 NK 맥스니까 거기 이제 NK라고 하는 것이 세포 이름이라는 얘기죠. 네, 네, 네. NK 세포가 뭔지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아, 네. 이제 NK 세포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개념 자체랑 이것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지 그렇게 업력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에서도 가장 빠르게 임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상 정도이고요. 일단 NK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NK 세포는 선천 면역 자연 사례 세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응을 하고 있는 세포이고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세포를 직접 타겟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포프린이나 그램자임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이제 암세포 세포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암세포 제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 및 염증 반응까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 항원을 T세포에게 전달을 해서 그 이후에 대응까지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세포와 관련된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순환종양세포를 제거해서 이제 암이 증식되거나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용기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MHC 클래스 1이라는 빨간색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제 NK세포가 이제 억제 수용체를 꺼내서 이 MHC 클래스 1을 만나면 이제 활성화 수용체가 이제 이 셀과 만나더라도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전을 있고요. 반면에 MH 클래스 1이 없으면 이것을 이상세포라고 판단해서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죽이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T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이제 수용체만 판단을 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데 NK세포는 반면에 활성화 수용체를 여러 개 꺼내서 이게 바인딩이 많이 되면은 이제 MHC 클래스 1을 만나더라도 이 세포가 이상세포라고 판단을 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가 많이 되고 변종이 많이 생기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중에 드물게 MHC 클래스 1이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 같은 경우엔 이러한 경우에 잘 대응을 못하는데 NK세포는 이와 관계없이 암세포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T세포가 대응하지 못하는 암세포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용투여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NK라고 하는 게 그 네이처럴 킬러니까 네네. 백혈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백혈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림프구에서 10에서 15% 정도 존재하는 그런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 자, 그러면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네네.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또 있습니까? 이제 글로벌과 국내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앞서 있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페이트 테라피틱스라든지 셀젠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빠른 임상 진행 정도는 런퀘스트의 임상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엔 차바이오텍, 노픽자, 랩셀, NK맥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은 NK맥스가 유일합니다. 물론 임상 진행 정도는 녹십자 랩셀이 간암 적응증 대상으로 해서 이상을 진행 중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NK맥스가 이제 벤치마크로 삼는 기업은 페이트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NK세포를 진행하면서 파이프라인의 적응증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뭐 고형암이라든지 아니면 난소암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이제
항체 치료제와 이 병용 투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카NK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동사도 이 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아서 계속해서 적응증을 확대해가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응증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카NK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NK맥스가 다른 이 경쟁사들보다 나은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NK 세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왜 이렇게 좋은 기전이 있음에도 치료제를 개발이 안 되냐면 이제 대량 생성과 그다음에 활성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배양을 하려면 이제 사람의 세포에서 체외를 해서 체외해서 배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체외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활성도가 많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배양이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로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배양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세포활성 물질이라고 해서 이 활성도를 높여주는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제 NK세포 치료제 개발의 진입장벽들을 많이 허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한 98% 이상의 고순도 NK세포를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배양해서 그 다음에 세포살상 물질을 활성화해서 고활성화된 그런 NK세포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NK세포 치료제 개발의 진입장벽을 많이 허물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치료제 개발로서의 좀 선두주자로서 앞서 나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건강기능식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NK365? 네네. 이건 뭐예요? 일단 NK365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일단 주 원료는 이제 일반 비타민 제제이고 부 원료로 해서 아가리쿠스라는 버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은 다른 버섯 대비해서 베타글루칸 함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감염에 좀 더 내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NK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7년 초에 이제 첫 출시를 했고 1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18년 매출은 3억 정도였다면 19년은 상반기까지만 해서 8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약국까지 유통 채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대형 유통마트까지 이제 채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지도가 올라가고 다양한 유통 채널이 확보된다면 동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건강식품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먹으면 그 뭐 암 같은 거 잘 안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네. 아침에 저기 그 피곤하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문구로 쓰기에는 이제 뭐 면역 증진된다거나 뭐 항암에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NK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살아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야지 뭐 그 웬만한 저기 그 제 질병이라든지 그것도 막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아침에 네. 아침에 저기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일어나면 이 약을 그 한 두 차례 걸쳐 나눠서 먹어요. 한 번에 먹으면 너무 배가 불러서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네. 아침에 한 15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해서요? 네, 네. 뭐 그 간까지. 안 먹으면 또 혼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려주지 말아야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 아, 네. NK맥스는 이제 자연사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연사례 세포 치료제 개발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기존 T세포나 뭐 B세포 대비해서 장점이 많은 그런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병용 투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잠재성이 높고요.
NK맥스는 치료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 그 다음에 이제 체외진단 키트 사업 부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시카우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